자, 할일 추가하는 폼을 살짝 좀 꾸며볼게요. 이런 거 있으면 포맷 한번 해주셔야죠. 자, 그럼 여기 보면은 텍스트 필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번 이상 설명드리는 거는 중요하니까 그렇게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텍스트 필드는 이렇게 쓰는 거네요. 텍스트 필드를 입력 창이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인풋 보다는 텍스트 필드 라벨에다가 할 일을 입력해 주세요. 이걸 적을게요. 그다음 아이디는 그닥 필요 없고요. 이런 것들 다 먹습니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타입 텍스트는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 텍스트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없애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네, 요거는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임포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폼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클래스 네임 플렉스 콜 하시면은 이 녀석들이 좌에서 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나오고 너비가 이렇게 넓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서 가끔 입력 안 되시면은 이 주소창을 클릭한 다음에 다시 여기를 클릭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PX4도 줄게요. 그럼 좌측, 우측 앱4 정도에 여백이 들어가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버튼으로 한번 가시죠. 바리언트를 콘테인드로 할게요. 콘테인드 한번 해주시고 요것들 사이에 그 여백은 이게 플렉스이기 때문에 플렉스 아이템들 사이의 여백은 갭으로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됐죠? 됐습니다.